오, 쇼케이스? 이따 점심시간에 한번 봐야겠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새 트레일러가 넥슨 미디어 쇼케이스에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공개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이렇게 플레이 타임을 줄이려고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주로 강조하는 테마는 모닐시티입니다. 뭔가 해외 유저들에게 사이버펑크 느낌을 심어주고 싶었던 건지, 혹은 게임 완성도가 제일 높은 테마라고 생각하고 넣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트랙들은 기존 개발 완료된 트랙들을 사용한 것이며, 신규 트랙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영상을 처음부터 볼까요? 한두 개밖에 없던 코스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진짜 많죠? 또한 코스튬의 이름 옆에 영웅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아이템 등급 표시인 듯 합니다. 기존의 아이템 등급 표시는 일반, 희귀, 고급, 에픽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에픽 단계 혼자만 뜬금없이 외래어를 사용한 부분을 영웅 등급이라는 한글로 교체한 듯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이름 밑에 해당 색깔의 섀도우가 져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 내부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미니멀한 새하얀 단조로운 디자인에서 이번에는 진짜 차고한 느낌이 물씬 나는 배경으로 바뀌었네요. 버튼 배치와 색상도 기존의 눈에 안 들어오는 애매한 디자인에서 바뀐 차고색에 맞는 테마 컬러로 꾸며진 배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오른쪽 위에 소셜이라는 버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마 내 코디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기능입니다. 사실 저는 FGT 때나 CBT 때나 커스텀 기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짤들 돌아다니는 거나 구경하고 실제로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보는 중인데, 신기하네.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최대 100레이어까지 사용해서 단일 스티커를 제작할 수가 있고, 이 스티커들을 모아서 차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끊어가면서 자세히 보게 되면 도트를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도형들의 높이와 장평을 조절해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캐릭터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하나 보네요. 신기하네.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 맞죠? 스티커를 차에 붙이는 건 카러풀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완성된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디가 완성된 모습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네요. 다음은 게임 내적인 요소를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인게임 싱크 문제입니다. 카트1에서 실시간 V나 F 각도에서 연속 촬영해도 캐릭터가 이렇게 흔들거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캐릭터가 정방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점은 몸싸움 상황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심조심 기찻길의 마지막 내리막 구간인데요. 브로디의 상태를 잘 보세요. 공중에 뜨더니 바닥에 착 하고 붙어버립니다. 이거 안 돼요. 민기가 19년에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화면에서의 디즈니의 움직임도 어찌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화면에서도 구도로 봐서는 분명히 다우가 브로디를 밀어냈는데 다우의 라인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의 캐릭터는 잠깐 등장했다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다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출시를 목표로 이종원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막바지 담금질 중이라고 하는데, 기존 유저들이 그리고 베타를 경험해본 유저들이 원하는 것은 물린진 개선입니다. UI 개선, 트랙 개발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죠. 올해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이시라 했는데 완벽한 게임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막바지 담금질을 하고 있는 카트레더 드리프트의 신테마 팩토리 테마가 저번 달인가 공개가 되었었죠. 그때 제가 컨텐츠를 연속으로 말아먹은 상황이었어서 정신을 못 차려서 영상을 만들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미스트폴 팩토리의 컨셉 스케치가 공개되면서 팩토리 테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공장의 전경입니다. 원작과 카러플 모두 포레스트에 있는 공장으로 묘사되었던 것과는 달리 드리프트에선 공장이 아이스 테마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그래픽만 올리는 작업이 아닌 다양한 스토리라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차별화를 많이 고민한 것 같네요. 공장 외부에서 눈보라가 들어오는 디테일도 눈여겨볼 점인 것 같습니다. 공장 내부는 큰 공간감과 다양한 빛을 활용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냈는데, 원작에서 단순화된 기계장치들이나 장비들이 다양해지고 디테일을 살리면서 볼거리들이 많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원화를 통해서 공개된 트랙은 팩토리 우당탕 대소동, 팩토리 거대 톱니의 위협, 팩토리 모험의 시작, 팩토리 부비트랩 공장 탐험으로,
근본 있고 완성도가 높은 트랙 위주로 공개되었는데요. 추후 5구역, 팩토리 2개의 공장 같은 하드 트랙들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커터 몇 개 공개되었습니다. 원화의 분위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듯 특유의 느낌을 잘 살렸네요. 배경 오브젝트 하나하나에도 설정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 컨셉 아트입니다. 솔리드 E2를 생각나게 하는 근본 넘치는 카트바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게임과 컨셉아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트바디 중 세이버는 아직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출시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른 소식이 있다면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